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개편안을 놓고 이틀째 고심 중입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배제한 뒤 홀로 서기로 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당내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주민들 앞에서 성남시는 수익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며 대장동 개발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를 사실상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육성 입수했습니다. 백신 접종자만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출입할 수 있게 한 방역 패스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직원을 엽기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만취 상태여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소 피해자는 피의자와 관계가 좋았다고 유족이 전했습니다. 미국 애플의 기업 가치가 세계 최초로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영국의 GDP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다시 거론하며 설 연휴 전 30조 원 추경을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초등학생 형제가 경찰 지구대 앞에 돼지 저금통을 놓고 사라졌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편지도 남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어제 선대위 전면 개편을 선언한 이후에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틀째 극심한 혼돈 속에서 발이 묶여 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도 하루 종일 일체 외부 일정을 모두 중단한 채 장고에 들어갔고 아직까지 어떤 결론이 내려졌는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고민의 핵심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거취 문제인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개편안을 받아들이고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홀로서기에 나설 것인지가 문제겠죠. 윤 후보의 최종 결심은 내일쯤 발표될 걸로 보이는데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는 게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이태희 기자가 취재한 국민의힘 내부 상황부터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사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선대위 개편안을 짜는 데 몰두했습니다. 안 나오실 것 같고요. 자택에 계셔요. 윤 후보는 어젯밤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후보인 제 탓이고 또 선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고 김종인 위원장이 제안한 해체 수준의 개편안 수위를 놓고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개편안을 받아들일 경우 선대위에서 밀려나게 될 윤 후보 측 인사들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윤 후보에게 연기만 잘해달라고 말한 것과 의총에서 이 대표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윤 후보와 사전 논의 없이 선대위 쇄신을 발표한 것 등을 두고는 김 위원장의 거취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윤 후보가 화가 많이 난 것이 사실이라며 김 위원장까지 배제하는 쪽으로 후보의 결심만 남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총괄상황본부 일원화 체제라는 개편안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자신의 배제설에 대해서는 불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배제할 수도 있다는 후보의 나는 그런 건 나오고 관계 없어. 그런 질문은 미안하지만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야. 국민의힘은 깊이 반성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당 내홍 사태에 사과했지만 선대위 개편 이후에도 당분간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국민의힘 내분의 또 다른 축은 이준석 대표 문제입니다. 어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전원이 당직을 내려놓았지만 이 대표는 여전히 물러날 뜻이 없다고 제3, 제4 확인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당내에서 암덩어리란 표현이 나왔고 중진 재선 의원들이 잇따라 모임을 가진 뒤에 이 대표의 행동을 해당 행위로까지 규정했습니다. 이 문제는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용호 전 국회의장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 젊은 꼰대라며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았고 박태출 의원은 큰 암덩어리를 놔두고 팔다리를 자른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까지 했습니다. 공개적인 사퇴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당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지지층이 많거든요. 또 이준석 대표 없이는 2030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이 얘기도 어떻게 보면 과대 포장된.
의원들도 선수별 모임을 갖고 이 대표가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의 발언을 보면은 당의 분란을 조장하고 해당 행위를 하는 발언 또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제해 줄 것을. 이 대표는 공식 문제 제기에만 답하겠다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공적으로 전 제기하면 제가 답하겠습니다. 당내에선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 일정 때문에 대표 탄핵이 힘들다는 의견이 아직 많지만 일각에선 2012년 대선 당시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자진 사퇴 사례가 해법으로 거론됩니다. 내일 초선, 재선, 중진 의원별 모임에서 사퇴 요구가 공식화되면 이 대표의 거취 문제는 이번 사태의 핵심 이슈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의 자중질환을 보면서 민주당에서는 승리를 자신하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까지의 목표 지지율을 올려잡고 야당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이해찬 전 대표는 본인의 싱크탱크인 광장을 확대한 자문기구 출범식에서 저쪽은 자중질환에 빠졌는데 우리는 소통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있어서 나라의 큰 행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후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건 우리 당으로서 또 나라로서도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상승세에 자신감을 얻은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설 연휴 지지율 목표치를 당초 40%에서 43%쯤으로 올려잡았습니다. 다만 이 후보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감투만 요구하거나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이는 자들도 있다고 지적했고 조홍천 의원은 아직 정권교체론이 우세하다며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역풍을 우려해 공세를 자제하자는 주문도 나왔지만 박영선 전 장관은 야당을 배신자들의 집합, 김종인 위원장을 제2의 최순실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배신한 사람들의 집합이 공통 분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을 세월호에 빗대는 글을 썼던 추미애 전 장관은 거센 비난에 직면하자 가라앉는다는 표현만 삭제했고 유감 표명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최주환입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배제할 거란 전망에 구체적인 정황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윤석열 홀로서기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겠죠. 국민의힘 선대위를 밀착 취재하고 있는 홍현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홍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잔류 의사 이거 분명히 밝혔는데 하루 만에 또 분위기가 바뀐 겁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사실 어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밤에 통화를 했는데 예. 이 통화에서 윤 후보가 사의 표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후보가 결심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는 논리였다고 하는데요. 예. 여기에 김 위원장이 내가 물러나면 물러났지 사의 표명을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향변했고 결국 후보가 그 뜻을 수용하면서 중간에 의사소통을 했던 임태희 본부장의 실수로 정리가 됐던 겁니다. 예. 제가 사고를 일으켜서 혼선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좀 사과드리고. 자, 임 실장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한 걸 보면 뭔가 문제가 있었다. 실수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왜 여기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그럼? 예,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는데요. 김 위원장의 일방적인 선대위 쇄신 발표와 윤 후보 연기론 주장에 윤 후보가 화가 난 것도 물론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김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를 끌고 가려고 본다는 게 결정적이라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를 끌고 간다. 이준석 대표는 이미 선대위에서 빠졌고 다시 돌아갈 생각도 없다고 지금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김종인 위원장이 구상하는 선대위 개편안은 기존 6개 본부 체제를 종합상황실 체제로 일원화하면서 슬림화하고요. 남는 분야는 대표 아래로 두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 자연스럽게 이 대표에게 역할을 주면서 내분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윤 후보 입장에서는 김종인, 이준석 체제에서 자신은 배우 역할만 하는 방식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과 이 대표를 모두 배제하고 후보 중심으로 새 판을 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윤 후보가 지금 귀를 기울이는 상황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민이 깊어지는 것 보면 윤 후보가 상당히 심각하게 이제 이 방안을 고민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사퇴한다면 대신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발표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만약 김 위원장을 대체한다면 민주당처럼 원팀 기조를 이렇게 부각하는 차원에서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전 대표가 이 선대위에 합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김종인 체제에 대한 불만이 컸고 대선에서의 역할도 주문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홍 전 대표의 경우 이준석 대표가 강점이 있다고 하는 2030 지지층을 일부 흡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대신에 홍 전 대표를 내세운다. 얼핏 들으면 뭐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가능성은 어떻게 얼마나 있었다고 봅니까? 예, 저희가 방금까지 취재를 해봤는데요. 예. 실제로 이 윤 후보 측이 홍 전 대표 측과 접촉을 시도 중인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예. 중간 조율을 할 만한 법조계 인사에게도 직접 물어봤는데 본인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면서도 접촉 여부를 묻는 질문에 끝까지 부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윤 후보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심 중이라 현재로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홍 전 대표 반응에 따라 윤 후보 고민의 향방도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내놓은 반응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홍 전 대표가 거부한다면 또 마땅하게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도 현실인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김종인 위원장과 다시 타협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김 위원장을 배제할 경우 당내 분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이 중도와 호남 표심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당내에서 는 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김 위원장의 힘이 필요하다고 보는 의원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의 선대위처럼 선대위를 장악하고 꾸려갈 인사로 대체되지가 않는다면 당내에서 또 다른 분란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전체를 장악할 만한 인사 찾는 게 사실 얼핏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자 어쨌든 내일은 발표가 된다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은 발표될 네. 가능성이 높다. 자, 내일이 이번 대선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군요. 예, 홍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지금부터는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배임 혐의의 실체 한 발 다가서는 의미 있는 단독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대장동 의혹의 실체는 8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수익금을 왜 민간에 돌아가도록 설계했느냐 바로 이 부분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초과 이익 환수 장치가 들어갔다가 갑자기 사라진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는 수익이 남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육성을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 사업자 공모에 나서기 불과 한 달 전인데 이 후보는 공개석상에서 민간업자의 초과 이익을 예상하면서도 사실상 이를 허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먼저 박성재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이 발언의 의미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015년 1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는 신년 인사회를 열고 대장동 주민들에게 민관 합동 개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3의 회사를 만드는데 그 회사의 지분 51%는 시가 가져요. 화천대유 설립 보름 전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 23일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명 도중 성남시가 초과 이익을 포기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이 등장합니다. 1공단 지역은 공원으로 만들고 대장동 지역은 개발해서 이제 주거나 이런 걸로 하면 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 특별히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결합개발을 통해 공원을 기부채납받으면 더 이상의 초과 이익은 환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결국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화천대유 등은 4,040억 원 배당금에 4,500억 원가량으로 추정되는 분양수익까지 추가로 챙겨갔습니다. 이 후보는 당시 부동산 시장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면서 화천대유가 초과 이익을 몽땅 가져간 건 사업 리스크를 감수한 대가라고 주장해왔습니다. 10%만 땅값이 떨어져도 1조 5천억을 투자한 민간업자들은 수익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 후보의 성남시는 더 이상 남기지 않아도 된다는 발언에 대해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고위 직원은 화천대유의 초과 이익을 몰아주라고 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미 배임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주민들이 민간 개발을 요구하며
공영 개발은 성남시가 배불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게 아니란 취지에서 한 말이라며 초과 이익 폭이라고 해석하는 건 왜곡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 육성은 대장동 수사에서 배임이 있었는지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입니다. 당시 유 후보가 대장동과 떨어진 공단 지역과 결합 개발을 추진하면서 수천 세대의 개발이 추가됐고 거기서만 수천억 원의 수익이 예상되는데도 성남시가 그 이익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남욱 변호사와 같은 소위 대장동 팀과 원주민들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잘 몰라서 이런 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개발 상황이 어땠는지는 이광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011년 성남시가 낸 보도자료에선 대장동에 3,100세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대장동을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신흥동 1공단과 묶는 결합개발이 확정됐습니다. 공원을 1공단 부지에 몰아지을 수 있어 대장동엔 2,800여 세대를 더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장동하고 지금 1공단을 이제 결합구역으로 꽃을 내놨고 이 후보는 결합개발을 통해 2,561억 원이 든 공원을 기부 체납 받은 것이 업적이라고 강조했는데 이 결합개발이 민간의 이익을 천문학적으로 늘려준 결과가 된 겁니다. 이른바 대장동팀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도 앞서 주민설명회에서 결합개발이 이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결합개발은 늘어나는 추가 수익이죠. 더 이익이에요. 이 후보는 사업협약서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제외된 것도 실무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스스로 초과 이익을 포기하는 듯한 이 후보의 육성이 등장하면서 대장동 수사가 새 국면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초과 수익이 날 걸 미리 인식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져버린 휴대전화는 경찰이 확보해 간 바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의 일이죠. 그런데 이제서야 그 안에 들어있는 통화 내역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 김용 총괄본부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한 바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압수해 분석한 휴대전화는 아이폰 기종입니다. 지난해 9월 압수수색 직전 새로 개통했는데 이재명 후보 측근들과 수차례 통화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진상 선거대책위 비서실 부실장과는 8차례, 김용 총괄 부본부장과는 6차례 각각 통화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통화 기록이 남지 않은 영상통화도 사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부본부장은 대장동 의혹 사실 확인을 위해서였다며 통화 사실을 인정했지만 통화 횟수가 부풀려져 유출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이 후보는 관련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전 뭐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네요. 그분들이 본인들이 입장을 냈다니까 그분들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해 국감 당시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던 유 전 본부장의 압수수색 당시 상태를 언급해 논란이 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 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도 같은 날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한 것으로 파악돼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전 조율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백신 접종을 안 한 청소년의 경우 학원과 독서실 출입을 못하게 한 정부의 방역 패스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백신 미접종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라며 효력을 멈춰 세운 건데 학부모 단체는 환영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를 둘러싼 학부모 단체와 정부 간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일단 학부모 단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학부모 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들만 학원과 독서실 출입을 제한하는 건 교육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직접 침해한다며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과 백신 미접종자의 코로나 감염 확산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복지부는 즉각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은 본안 판단 전까지 중단됩니다. 반갑습니다만 유감인 부분도 있습니다. 확진자를 줄여야 된다는 그 명목 하에 저희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지금. 3월로 연기됐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이 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예, 앞서 전한 것처럼 법원은 미접종자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사실상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반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 마트 출입까지 봉쇄하면서 아이 분유 사러도 못 간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300만 명에 가깝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마트를 찾은 손님들이 줄지어 휴대폰을 댑니다. 접종 완료자입니다. 마트 곳곳에 접종 완료자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접종자는 마트 출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18세 이상 성인 중 백신 미접종자는 6% 정도로 276만 명입니다. 방역 패스가 없다 보니 올해부터는 마트에서 장을 볼 수도 없습니다.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A씨도 이 중에 한 명입니다. 출산과 육아로 접종을 미루다 방역 패스를 못 받게 된 겁니다. 백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는 제가 임신 중이었고요. 모유수유하느라고 약도 잘 못 먹잖아요. 파스도 못 붙이고. 마트에 못 오게 되면서 당장 아이 먹거리가 걱정입니다. 이유식 재료도 사러 많이 가거든요. 보통 신선한 거 사려고 이제 큰 마트 가서 사는데 못 가게 되는 거니까. A씨는 모유수유가 끝나면 접종을 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접종 의향은 있어요. 백신에 반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접종자를 사회적으로 너무 고립시키는 것 같고 이게 집에만 있어야 하는 소린가. 방역패스 강화의 취지엔 공감하지만 A씨처럼 예외적인 경우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불가피하게 미접종자가 된 사람들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불안해도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느냐 아니면 불편을 감수하면서 미접종 상태를 고수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정부 입장에선 방역 위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개인의 입장에선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들의 고민을 성민혁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30대 직장인 B씨는 지난해 9월 백신 1차 접종 후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심장이 약간 쪼이는 것처럼 꽤 자주 아파가지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한 두 달 간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에 2차 접종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냥 일하고 집 그렇게만 다니고 있어요. 고립된 생활을 자처하며 2차 접종을 미뤄왔지만 지금은 고민이 큽니다. 이렇게 그 방침이 되게 강해지니까 불편함이 좀 커지면 2차를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부작용이 두려워 접종을 못한 C씨도 최근 1차 접종을 예약했습니다.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해졌기 때문입니다. 거래처를 만나려면 카페 가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이제 아이랑 어떤 문화센터라든지 어떤 뭐 키즈카페라든지. 방역패스에 유효기간 알람음이 생기면서 외부의 시선도 부담입니다. 저 사람 왜 안 맞았지 하는 범죄자적인 시선을 보는 게 좀 느껴져서. 그래도 접종이 망설여지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백신을 맞고 제가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우려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좀 최소화해서 그분들 자체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정부의 거듭된 설득에도 일부 미접종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예, 방역 패스는 정부 입장에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 무조건 강요하는 건 지나치다는 반론이 적지 않죠. 오늘은 차별 패스로도 불리는 이 방역 패스 논란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일단 백신 미접종자들은 이 다중이용시설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미접종자라도요. PCR 음성 그리고 코로나 완치, 의학적 사유로 인한 예외 등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 문제가 되는 건 건강상 이유로 접종 못하는 분들인데요. 이 의학적 예외자로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예, 의학적 예외라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네, 정부가 인정하는 중대 이상 반응은 아나필락시스, 심근심낭염, 혈소판 감소 혈전증, 그리고 모세혈관 누출증 네 가지뿐입니다. 이 밖의 반응으로 의사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보건소에 가서 예외 대상자로 등록할 수는 있습니다. 진단서 사유로 면역 결핍자 또는 코로나 백신 물질로 인한 중증 알레르기 이력 등 제한적인 사유만 인정이 됩니다. 단순히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접종을 했는데 너무 열이 많이 나거나 또 통증이 있다고 진단서를 끊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제 주변에만 해도 부작용을 우려해서 백신 못 맞는 분들이 있는데 상당한 억울함을 호소하더군요. 그러나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요. 미접종자 감염 차단입니다. 또 방역 패스는 접종 완료자에게 안전하게 일상의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수단이기도 하죠. 정부로선 국민 다수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 또 개인으로선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는데 두 가치의 충돌은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때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인 만큼 이 논란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겠고요. 네, 이미 백신 패스를 도입한 해외에서 미국, 유럽 등에서 이 대규모 집회와 반발 등 비슷한 몸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요,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한데요, 반발이 거셉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화한 데 이어서 지난달부터는 음성 확인도 안 되고 백신을 맞아야만 방역 패스를 줍니다. 또 12세 이상 시민에게 의무 도입한 프랑스는 야당 측에서 위헌 심판도 제기가 됐는데 자유와 보건 간 균형적 조정의 산물이라며 합헌 결정이 나기도 했습니다. 정답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의사로부터 이상 반응 우려가 크다는 공식 진단을 받은 경우에 방역 패스 예외에 넣는 방안 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무 좁게 돼 있다는 거죠. 의사가 판단하기에 이 사람은 1차 접종 후에 이것이 중대한 사유인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것이 맞는 거죠. 네, 또 정부가 정한 이 의학적 예외에 들기 위해서 장시간의 검사와 진료가 필요한 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근경색 심낭염 하려면 X-ray 찍어야 돼, 심장 초음파 검사해야 돼. 그거 과정이 뭐 몇 달 걸릴까, 한 달 걸릴 거예요. 네, 하지만 정부는 예외 인정 확대 방안은 방역 패스 도입 취지와 관련해 우려가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입니다. 예,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얼마나 잘 배려하느냐가 정부의 실력이기도 할 겁니다.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벌어진 엽기적 살해 사건 수사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 피의자인 대표가 직원을 폭행한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버티고 있는 건데요. 유족들도 평소 피해자와 피의자 간 관계가 좋았다고 전해서 범행 동기는 더 오리무중입니다. 경찰 수사 상황을 전정원 기자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 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뭐 걸음걸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휘청거리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경찰 아저씨들 대응해주는 것까지 봤거든요. 폭행치사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살인 혐의가 적용되자 주취과명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었습니다. 얼굴이 빈틈없이 멍이 있었고 양팔에 방어운으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전 가족단체 채팅방에 대리가 안 잡힌다고 한 뒤 가겠다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피의자 한 씨의 범행 전후 행동도 의문투성입니다. 피의자 한 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달 31일 새벽 2시 10분 경찰에 누나가 맡고 있다고 1차 신고를 했고 경찰이 도착하자 술에 취해 자고 있다며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뒤 한 씨는 2시 42분쯤 다시 112에 전화해 출동 경찰이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한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 주말 한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초등학생 형제가 경찰서에 돼지 저금통 3개를 몰래 두고 달아났습니다. 게임기를 사기 위해서 모은 돈이라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는 손편지도 남겼는데요. 세상에 천사가 따로 없죠. 김다로 기자가 만났습니다. 한방눈 사이로 종이 가방을 들고 나타난 초등학생 형제. 경찰 지구대 출입문에 종이 가방을 내려놓더니 서둘러 자리를 떠납니다. 눈길에는 아이들의 발자국만 남았습니다. 물건만 두고서는 이렇게 후다닥 이렇게 또 달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봤는데 이미 사라지고. 가방 안에서는 100만 원이 넘게 든 돼지 저금통 3개와 손편지 2장이 나왔습니다. 편지에는 게임기를 사려고 용돈을 모았는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써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부의 주인공은 13살과 11살인 오경민, 오누리 형제. 장사가 잘 안 되는 사람이 현재 옛날보다 현재가 더 많을 것 같아서 이 동생이랑 제 저금통이랑 아빠 저금통을 모아서 게임기를 사려고 2년 동안 모은 용돈이었지만 아이들은 더 소중한 나눔의 행복을 얻었습니다. 2년 동안 모았어요. 그걸 기부하니까 기분이 좋고 행복해요. 지난해 11월에는 경북 칠곡에서도 10살 육지승 군이 게임기를 사려고 모은 40만 원으로 복지단체에 달걀을 기부하는 등 꼬마 천사들의 따뜻한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미국 애플의 기업 가치가 세계 최초로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영국의 한 해 GDP보다도 많은 수치로 미국 증시가 크게 오른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기도 한데 우리 증시는 3천선마저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도 예고된 상황이죠. 기업도 개인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인하 기자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1976년 창업해 1980년 증시에 입성한 애플. 2020년 미국 상장사 중 처음으로 시가총액 2조 달러에 올라서더니 올해 미국 증시 개장 직후 주가가 급등하면서 전 세계 상장사 중 최초로 시총 3조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돈 3,500조 원을 넘는 가치로 삼성전자 시총의 8배에 달하고 세계 5위 경제대국인 영국 GDP를 넘어섭니다. 메타버스 생태계 내에서 애플의 브랜드가 기타 타 브랜드 대비해서 선점을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새해부터 미국의 주요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상황. 하지만 우리 증시는 3천선 회복도 버겁습니다. 부동산 시장까지 거래 가뭄과 가격 혼조세에 빠지자 갈 곳 잃은 대기성 자금은 은행 예적금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출 절벽의 공포감까지 겹치며 국내에서는 현금 확보전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연말 되면은 이게 또 한도가 없어질까 봐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돈이 그 마련하는 게 더 1순위니까. 인플레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국내 투자 자금이 과연 어느 곳으로 흘러갈지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명품 업계가 호황입니다. 이 코로나로 해외여행을 못 가는 대신에 명품을 사는 보복 소비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가격을 수차례 올리고 배짱 영업을 해도 없어서 못 산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 명품 시계 매장. 들어가려 해도 예약이 꽉 차 대기도 받지 않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가격도 올렸습니다. 인기가 많은 한 모델은 하룻밤 새 150만 원가량이 오르는 등 2년 만에 주요 제품들 가격이 8에서 16%가량 뛰었습니다. 에르메스도 오늘 일부 제품 가격을 5에서 10%가량 전격 인상하는 등 다른 명품 브랜드들도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원부자재와 인건비 인상 등이 이유인데 가격 인상을 너무 자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샤넬은 지난해 4차례나 가격을 올렸고 루이비통은 5차례, 프라다도 6차례 가격을 올렸는데 역대 최다입니다. 가격을 올려도 소비는 한 사람은 그대로라서 그냥 주저없이 다들 금액을 막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보복 소비 심리에 더해 명품의 경우 중고품이 거래되는 리셀 시장이 활발한 것도 한몫합니다.
중고 거래 값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명품 가격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오픈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구매 개수를 제한하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배짱 영업을 해도 명품의 인기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석탄의 20%는 인도네시아에서 오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석탄 수출을 금지해서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렇게 에너지 자원 확보가 급한 건 우리만의 일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석유와 가스 공급도 줄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는 지구촌을 덮친 에너지 전쟁에 맞췄습니다.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 겨울철 수요 증가로 수출 물량이 늘고 내수용 석탄이 부족해지자 1월 한 달 동안 수출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산 석탄 수입량은 20%,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었죠. 국내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1월 달 중에 동 조치가 발표된 만큼 엄중한 상황인식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일단 호주산 석탄과 재고량이 있어 당장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했지만 석탄 수요가 높은 철강이나 시멘트 업계 등도 연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저희가 지금 재정적으로 급등을 해서 그 생산을 갖다 하면 할수록 계속 적자가 누적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이미 석탄 가격 급등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내 석탄 선물 가격은 8% 가까이 급등했는데 다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하기 때문에 한 나라의 수출 통제는 그 품목뿐만 아니라 원자재 인플레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유럽은 지난해부터 러시아와 천연가스 전쟁을 치르는 중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면서 천연가스 가격은 1년 사이 10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Этот новый маршру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безусловно, послужит стабилизации решению вопроса стабилизации цен на европейском рынке. 에너지의 절대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지구촌 에너지 전쟁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닌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재난 지원금 100만 원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불과 두 달 전에 고집하지 않겠다며 철회 의사를 밝혔는데 국민의힘이 혼란에 빠진 사이에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건지 황정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IMF 외환위기 극복의 상징인 기아차 광명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45번이나 위기를 외쳤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처럼 4대 위기로 압축되는 다층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 연휴 전 30조 원 추경을 국회에서 논의하자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추진 의지를 보였습니다. 최소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맞춰야 된다. 다른 나라들은 1인당 100만 원 정도를 지원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뒤 국민의힘이 정부를 설득해오라며 소상공인 지원의 원칙적 공감을 표하자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낸 겁니다. 이 후보는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가 60%가 넘는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고집하지 않겠다며 물러섰고 이후 또 철회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오락가락 갈짓자 행보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혼선 이후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꺼내든 전국민 지원카드에 야권에선 선거용 돈살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경선에서 경쟁한 정세균 전 총리는 이 후보의 후원 회장을 맡고 청년들을 상대로 한 2030원 소액 후원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하면서 대선 이전에 정부가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건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정부의 반대 입장도 희미해지는 분위기여서 국가재정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선거 분위기에 이 걱정들은 모두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전 30조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100조 원 추경이라는 파격안도 등장했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작년 말까지 반대 입장이 분명했지만 정부로서는 현 단계에서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기자와 만나서는 추경의 필요성과 내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또다시 정치권에 눌려 홍두 3위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미 600조 원 이상으로 올해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새해 시작과 함께 추경을 기획한다는 게 적절한가 하는 점입니다. 예산을 실행해보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추경하겠다라는 게 너무 정치적인 제스처죠. 나랏빚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채무 전망치는 1064조 4천억 원. 추경으로 35조 6천억 원만 잡혀도 국가채무는 1100조 원을 넘게 됩니다. 추경으로 돈이 풀리면 가뜩이나 오른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오미크론의 위력일까요? 미국 하루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하루 확진자로는 전 세계에서 처음 나온 숫자입니다. 다음 주에는 5배에 달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프랑스에서는 오미크론의 친척골로 추정되는 새로운 변이가 발견됐는데 벌써 12명이 감염됐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세찬 우박을 맞으며 순서를 기다립니다. 학교는 개학을 미루고 검사부터 받게 했습니다. We wanted to make sure that our kids can go back to school with a negative test. 미국의 하루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마디로 기록적입니다. If you look at the upstick, it is actually almost a vertical increase. 일주일 전보다 두 배나 폭증했는데 아직 정점이 아니란 우울한 분석이 많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미국에서 하루 최대 500만 명이 감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프랑스에선 새로운 종류의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12명이 감염된 걸로 보고됐습니다. 코로나와 독감에 동시에 감염되는 플루로나 사례도 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어 브라질에서 6명, 헝가리에서 2명이 보고됐습니다. Now we're going to have Omicron and the combination is probably going to be quite overwhelming. 특히 브라질의 10대 확진자는 코로나와 독감 백신을 모두 맞았는데도 감염됐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데 모여서 신기술을 공개하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가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립니다. 국내 기업들은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해서 AI와 헬스케어 기술을 대거 공개합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컨벤션 센터 앞, 각 기업이 전시 준비에 한창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가 2년 만에 다시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In-person events are where the magic happens. You can't replace, especially at a trade show, when you're walking the floor. 코로나 이전보다 참가하는 기업 수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특히 중국 업체 규모는 10분의 1로 줄었는데 미중 무역 갈등 여파로 대거 불참한 겁니다. 대신 우리나라는 역대 최대 규모 502개 기업이 참가합니다. 개막 첫날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가전에 꽂힌 TV를 놓고 마이크로 LED와 OLED를 앞세워 신기술 경쟁을 벌입니다. 로봇 기술들도 펼쳐집니다. 삼성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로봇을, 현대차는 복잡한 곳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소형 모빌리티를 선보입니다. 우리나라 참가 기업의 절반을 차지하는 스타트업들은 AI와 헬스케어 기술을 대거 공개합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뒤늦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이 디지털 참가로 바꾸고 전시 일정도 하루 축소된 가운데 우리 기술력은 더욱 부각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워싱턴 DC가 마비됐습니다. 거센 바람을 동반한 눈폭풍으로 미국 수도 기능을 잃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가던 대통령도 애를 먹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짙은 눈보라가 연방의사당을 가렸습니다. 마음만 급한 운전자는 바퀴를 헛돌립니다. 도로는 다 막혔습니다.
I am on 97 right now. It is an absolute parking lot. 내셔널몰은 눈밭으로 변했습니다. Times and it's like a whole new experience how it looks in the snow. Definitely. Yeah. 워싱턴 DC 주변 지역에 30cm의 폭설을 동반한 눈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연방 정부는 폐쇄됐고 학교는 물론 코로나 검사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But given that the storm is going to be continuing later in the day, we've had to cancel that COVID testing for today. 휴가를 끝내고 돌아오던 대통령은 이동식 계단이 움직이질 않아 30분 이상 전용기에 갇혔습니다. 헬기 마리넌도 못 떠 캐딜락원으로 조심조심 이동했습니다. 눈폭풍은 항공 대란을 부채질했습니다. 취소된 것만 3천여 건입니다. They rescheduled it again or canceled it. And then today and they canceled it on the way to the airport. 눈폭풍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뉴저지와 뉴욕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아 이게 무슨 짓이야 가족끼리! 이야기꾼 김영하의 단편 소설을 영화로 옮긴 막장 가족의 블랙 코미디입니다. 무능한 주정뱅이 아버지와 가출해서 돌아온 아들이 뒤엉켜 힘겨루기를 합니다. 집안 주도권을 쥐려고 서로 물고 뜯는 서열 다툼을 벌이죠. 가장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사회가 바로 서는 거 아니야? 그런가 하면 이 미식 축구 구단도 콩가루 집안입니다. 전미 챔피언을 연달아 거머쥔 명문 구단이었지만 패배 수렁에 빠지면서 관중은 줄고 선수들은 노쇠해 갑니다. 돈에만 관심 있는 구단주와 오만한 신인 선수는 사사건건 감독과 충돌합니다. 하지만 감독은 챔피언 결정전을 앞두고 팀 진영을 완전히 새롭게 짠 뒤에 선수들에게 열정적인 연설을 합니다. We're in hell right now. And either we heal now as a team or we will die as individuals. 대선을 두 달에 앞두고 국민의힘 선대위와 원내 지도부가 완전히 붕괴되며 제1야당이 대혼돈에 빠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와 상의하지 않고 시도한 세판짜기에서 윤 후보의 결심 여하에 따라서 국민의힘 선거체제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기로에 섰습니다. 국민의힘이 봉착한 총체적 위기는 누구 탓할 것 없이 100% 스스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한 달 넘게 비틀거름으로 오면서 콩가루 집안에 어처구니 없는 자해 소동이 끊이지 않았기에 말 그대로 콩가루처럼 분해돼 날아가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선대위 주도권이라는 그 알량한 콩고물을 두고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더니 당대표가 당과 국민이 뽑은 대통령 후보를 비아냥거리는 눈뜨고 못 볼 지경까지 왔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이 대체 무슨 염치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는 것인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도 된다는 오만함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모든 책임은 윤석열 후보에게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성찰과 반성, 실행력과 포용력을 발휘해 다시 한 팀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뿔뿔이 흩어져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두고 벌이는 경쟁이라면 이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에게 큰 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절망을 안겨주는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는 3월 9일 누구를 선택하든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는 축제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월 4일 앵커의 시선은 정치 벼랑 끝에 서다였습니다. 내일은 24절기 중 소환입니다. 작은 추위라는 뜻을 가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년 중 가장 추운 날입니다. 절기에 맞게 보통 이맘때에 한겨울 추위를 보이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7도, 춘천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낮겠고요. 강원도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도를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은 대구가 6도, 전주는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동쪽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에만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다른 대부분 지역은 당분간 비 소식이 없습니다. 그만큼 건조함은 더 심해지겠는데요. 화재 예방에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월 4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